저 지금 보면은 모든 몸이 다 같이 움직이다 같이 멈추잖아요. 네. 빠구리 같은 경우에는 네. 골반이 먼저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맞춰요. 스윙을 할 때도 얘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다는 거예요. 얘가 빠르다는 거죠. 요게 되는 상황에서는 헤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주제가 드라이버의 아크를 크게 크게 가져가는 방법. 네, 일단 아크라 하면 이제 기준이 헤드고요. 헤드가 움직이는 길을 앞에서 봤을 때 원의 크기를 이제 아크라고 표현을 해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스윙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 혹은 작게 작게 스윙하시는 분들 헤드가 다니는 느낌을 느끼셔라. 그 느낌이 나올 때까지. 지난 시간에 프로인과 함께 드라이버 아크 크게 그리기 그걸 하면서 또 생각지도 못한 또 문제를 한번 또 고쳐봤어요. 그렇죠. 아크를 크게 들이려다 보니까 이제 손목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정을 좀 받는 시간 가졌는데 그래도 또 이번에 다른 편이니까 인사 한번 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골프 1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소일 프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로 드라이버 헤드 던지기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포인트를 좀 핵심인가요? 헤드도 잘 던져야지 손으로 뭔가 하게 되면은 뭐든지 사단이 난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딱 골프 치러 갔는데 슬로우모션 프로님도 보면 이렇게 촥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맞나요? 거의 헤드랑 같이 날아가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걸 하고 싶으신 건데 슬로우로 보이는 모션을 우리가 손과 팔로 만들려고 하면 사단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던진다는 건 뭐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채를 들고 있을 때 채가 멀고 머니까 자연으로 던지다 이렇게 말리게 되잖아요. 이 말리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탁 뻗어서 이 아크를 크게 가져가는 이 느낌이 나온다.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회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좀 던질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릴리스를 잘할 수 있냐. 릴리스 거의 세트예요. 네. 이 헤드 던지는 걸 릴리스는 세트. 로테이션 동작은 어떻게 이렇게 로테이션. 나오냐. 네, 뭐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거는 그런 동작을 하려고 했을 때 나오긴 나오세요. 나오긴 나오는데 임팩트 타임이 굉장히 밀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이 여기에 있으면은 헤드가 던져지는 포인트가 공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동작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 던져지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먼저 짚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프로님이 말하신 게 정답인 거 아는데 여기서 타이밍에서 이거 릴리즈를 가져가는 그 릴리즈 타이밍을 잡는 게 릴리즈 타이밍을 조금 훈련하는 방법 뭐 이런 건 좀 없나요?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릴리스는 우리가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나오는 결과적인 동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동작이 있고 나오는 동작이 있는데 백스윙은 우리가 만드는 동작이죠. 우리가 그쵸, 이렇게 그쵸.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임팩트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지나가는 동작 중에 하나고 릴리스 또한 임팩트 이후에 나오는 결과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임팩트 동작 자체를 내가 한다 얘를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한다 라는 접근 자체가 일단 옳지 않은 거죠.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악마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결국에 그 릴리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손을 쓰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하다가 우연찮게 하나가 얻어 걸렸어. 이건 거 같아. 거기에 빠지는 순간 백스윙, 다운스윙, 뭐 어드레스 다 없어지고 요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공은 이제 다 중구난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내 스윙에서 손을 여기서 뭐 말고 여기서 풀어주고 이 한 번에 스윙을 하면은 타이밍을 잡기 되게 어려운데 어떤 감각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훈련하기가 저는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없을까요? 릴리스가 잘 나오려면은 임팩트 타이밍을 알아야 릴리스 포인트가 나와요. 내가 임팩트가 나오는 타이밍이 어딘지 모르는데 릴리스를 어디다가 놓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임팩트를 기점으로 릴리스 포인트가 임팩트랑 가까워지면은 그러면 드로우 볼이 나는 거고요. 릴리스 포인트가 임팩트 지점보다 좀 더 늦게 나오면 페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임팩트 없이 얘를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공이 이제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말은 즉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는 임팩트 되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임팩트 네. 타이밍을 알고 있다면 공이 어느 위치에 있던지 내가 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 공의 위치가 왼발이잖아요. 한번 공의 위치를 오른발에 놓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오른발에 놓고요? 네, 오른발에 놓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근데 공을 제대로 빵 하고 맞춰야 돼요.
어떠세요? 어렵죠. 임팩트 타이밍을 내가 알아야 자유롭게 끌어당기고 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릴리스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은 요 임팩트 백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드라이브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임팩트 백은 웨지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헤드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요 임팩트 백을 연습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임팩트 타이밍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볍게 치실 거예요. 임팩트 순간에 몸을 이렇게 멈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나의 몸이 정확하게 임팩트 자세에서 멈춰줘야 돼.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요거를 시켜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굉장히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웨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살살 하셔야 돼요. 살살. 그냥 탁 멈추면 되죠. 거기서. 네, 임팩트 자세에서 멈추면 돼요. 그게 지금 임팩트가 맞나요? 헤드가 어떻게 돼 있죠? 닫혀 있어요. 그쵸?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예 스퀘어로 맞을 거니까 임팩트 순간에 모든 게 스퀘어고 몸이랑 이런 손동작이랑 다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손이 이렇게 들려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들려 맞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팩트 타이밍이라 하는 거는 공이 딱 맞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의 몸 동작이 다 임팩트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손이 많이 나가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그쵸?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요게 일단은 돼야 돼요. 이게 1단계라면은 이제 임팩트 백 없이 임팩트 자세에서 멈춰줘야 돼요. 이게 2단계. 어딜 싼 다음에 백스윙에서 임팩트 때 뭔가 또 이상하죠? 어디가 먼저 멈춰지는 게 아니라 같이 멈춰야 돼요. 이거를 했을 때 제가 바코님의 잘못된 동작을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네. 임팩트 백 없이 임팩트 자세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저 지금 보면은 모든 몸이 다 같이 움직이다 같이 멈추잖아요. 네. 바코님 같은 경우에는 네. 골반이 먼저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맞춰요. 스윙을 할 때도 얘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다는 거예요. 아. 얘가 빠르다는 거죠. 요게 되는 상황에서는 헤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가 밀리게 돼요. 혹은 헤드만 날뛰게 됩니다. 미쳐 날뛰게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하체 가고 이렇게 늦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멈추면 안 돼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쭉 리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임팩트 전에 한번 멈추면서 이렇게 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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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중에 본인 영상 봐보세요. 다른 건 괜찮은데 하체만 타이밍이 조금 달라요. 하여튼 이런 만약에 연습을 했다면 어느 정도 나의 임팩트 타이밍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나의 몸이 이때의 임팩트가 될 거예요. 요걸 알아야 내가 헤드를 정확하게 여기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공이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여기서 동작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밀리는 거죠. 대부분이. 네, 그래서 이 헤드 던지는 거는 던지는 기술보다는 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프로님 제가 드라이버 치지도 않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일단 그렇게 몸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리키는 게 돼야 그 타이밍에 맞춰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궁극의 3단계. 지금까지 임팩트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훈련을 했잖아요. 실제 스윙을 할 때에도 임팩트 순간에 헤드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힘을 쓰고 마는.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만큼까지 밀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보기에는 제가 힘을 이렇게 쓰고 멈춘 줄 아는데 저는 딱 임팩트 순간에만 힘을 주고 여기서 그냥 정지거리로 남은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해보실게요. 딱 임팩트 때 힘을 쓰고 말아야 돼요. 지금은 그냥 감속하면서 맞았죠? 힘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끊어도 임팩트 때 힘이 실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훨씬 편하고 완전 나아졌어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던지는 게 돼요. 결국에 던진다는 의미가 힘을 지속적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주고 마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을 알아야지만 내가 주고 마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네. 이 손이 밀리지 않아 같이 오는 이 느낌이 없었네.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기다려줘요. 같이 좋아요. 그 느낌은 저는 모르겠지만 본인만의 느낌이에요. 임팩트 때 힘을 꽝 지금 약간 밀죠? 지금 같은 게 임팩트보다 뒤에 힘이 모인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빨리 감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얘가 딱 치고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미는 거예요. 꽝 하고 부딪혀야 돼요, 공이랑.
비슷해요. 어? 아까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거리가? 맞아요. 이거를 했을 때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거리적인 퍼포먼스가. 아,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스윙을 하면 돼요. 그 타이밍만 생각하면서. 나머지 그냥 힘을 풀어주면은 풀스윙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타이밍에. 유튜버가 맞으시네. 아니야, 아니야. 살짝 밀려내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훅 하고 하체가 휙 돌고 상체는 릴리즈 타임을 못 가져갔던 것 같아. 훅 휙? 아,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지? 네. 근데 아까 그 임팩트 백하고 임팩트 타이밍을 잡아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누구나 다 헤드는 던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스윙을 한다면은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치. 타이밍 일어나서? 생각하면서 힘을 모아서. 오. 괜찮았죠? 타이밍이.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좋은 거죠? 던져졌나요? 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아까 임팩트 백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왔을 때 휘둘러갔다 휙 이런 느낌이었다면 임팩트가 여기니까 좀 이렇게 와서 같이. 맞아요 맞아요. 힘을 모으는 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오 마크님 너무 잘하시는데?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독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퇴마하고 있어요. 와 오케이. 다시 한번 그 타이밍 임팩트 타이밍만 생각하면서 힘을 걷다가 모으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던져져요. 그런 다음에 힘을 딱 놔야 돼요. 몸으로 헤드를 꽝. 훨씬 나요. 그러니까 임팩트 사운드가 달라요. 던져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뭐 느낌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막 무작정 휘두르고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던지는 타이밍 자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임팩트 때 멈추는 뭐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가 임팩트고 내 몸이 어느 위치일 때 힘을 쓸 수 있는지. 이렇게만 쳐도 아 손맛이 좋아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치는데 되게 강하게 맞죠. 그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 타이밍에서 하나만 던지기에 대해서 추가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임팩트 타이밍을 제대로 알고 잘 던져진다 그러면은 이제 몸을 더 과하게 쓰면서 그 힘을 증폭시키면 돼요. 과하게 쓰는 데에는 회전력도 있고요. 뭔가 몸을 더 꽈서 친다든지 혹은 수직력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손목도 써두면 돼요. 이 타이밍만 제대로 맞출 수 있다면. 아 좀 밀렸다. 확인. 욱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이게 늦어지는 그 타이밍. 늦어지면서 이게 헤드가 털리는 땅, 거죠. 같이 들어야 되는데 훅 당 이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무조건 빼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고 이게 완전 내 거다 싶을 때 프로들도 많이는 안 쓰고요. 진짜 한 번씩 거리를 보내야 될 때 그럴 때만 쓰지.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쳤다면 네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아 오케이.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외모 체크! 한번 해주시지. 요즘 핫한데. 내 모습이 너무 네, 불쌍하다. 체크! 고생 많이 한다. 진영아 고생 많이 한다. 이게 훨씬 나아요. 펄베 100배 나아요. 됐습니다. 오늘 레슨 끝! 오케이 오케이. 저번에 한번 제가 헤드 던지기를 할 때 어깨 빼고 뭐 이런 걸 배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던져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오늘 포인트였는데 오늘 레슨에서는 임팩트 백을 통해서 이용해서 내가 어떤 타이밍에 릴리즈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스윙을 통해서 멈추는 거, 빈스윙으로도 멈추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놓고 실제로도 내가 그 타이밍에 힘을 쓸 수 있는지 끝났네. 헤드 던지기 편 나왔네 제대로. 다행이네요. 오늘 어쨌든 마지막에 제가 좀 느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배운 기반을 가지고 레슨장에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프로님 유튜브 채널 가도 있지 않습니까? 던지기? 굉장히 많습니다. 헤드 던지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스쿠핑이라든지 캐스팅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프로님 뭐 오픈 채팅방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뭐 받고 싶으신다는 네. 많고 또 그 대박난 프로님들 많이 있잖아요. 이미 대박 나셨지만 다른 분야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부탁드리고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